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됐을 때 요단강에 가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속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크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그 당시 굉장히 무역과 교통의 그런 중심지 그래서 거기 세관이 자리 잡고 있을 만큼 굉장히 번창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이제 군대를 파병해 가지고 거기에 군인이 파병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한 백부장 로마 군대 오늘날로 하면 중대장급 되는 그 장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모없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 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내 하인을 좀 고쳐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려지지 않을 때인데. 아마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또 이런 몇 가지 그때, 그때까지는 아직 크게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그 소문이 삽시간에 쫙 유대에 퍼져서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으로 쓰러진 이 하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 이분이라면 은내 네,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하인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해서 자기가 로마 정부의 여러분 어때 고위 지금 그런 장교이고 또 엘리트이고 이런데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심민지 나라의 그런 한 젊은이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인데 그때 예수님께 자기의 체명과 의심과 이런 걸다 내려놓고 나와서 거기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여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간증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오실 필요 없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크게 아멘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오실 필요 없고, 안수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으로만 내 하인이 낫다고 말씀해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내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더러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또내정도로 내가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말씀으로 말하옵소서. 그러면 오시지 않아도 내 하인이 나왔다고 한 말씀만 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느니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러면서 백부장에게 그런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자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 가시지 않으셔도 안수하지 않으셨어도 즉시 하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떻게요? 그의 믿음대로.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아멘. 아멘. 그 사람의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셨는데, 뭐가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처럼 중요하고, 이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되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참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대로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 무엇이 믿음대로 된다는 거냐? 네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죄 사함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 내가 아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걸 믿으면 그 믿음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지만 그걸 안 믿으니까 아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하니까 그안 믿는 믿음 잘못된 믿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여보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뭐를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래. 이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죄인에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 한번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만민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 가서 전하는데 이 복음을 이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구원을 얻어요.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된다겠으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라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애언의 성취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죄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네. 에베소 2장 8구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며 아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며 마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구원을 대하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무엇이 믿음대로 되냐면, 내가 병고침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도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와 연약한 것들을 다 짊어 지셨습니다. 2사에서 53장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함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치료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값을 담당해주신 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는 걸 믿으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를 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죄 사함을 받는다는 걸 믿는데 그건 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내가 질병에서 치유받는다고는 이걸 믿는 잘안 믿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제가 이번 수요일 날인가요? 그 말씀을 드린 예수님의 구원은 뭐냐면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삶을 하나님의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거기서 또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고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는 그러니까 영과 홍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육체이 모든 것을 주님은 구원하는 전인적인 구원님.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원에 대해서만 머물러 있었냐. 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피 공로로 죄 사함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것만 알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삶의 고통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도 구원받아서. 여러분 전인적인 구원의 축복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은 여러분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 가운데 3분의2가 뭐냐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백부장은 로마 군대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그렇게 수많은 병든자를 고쳤다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치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걸 알지도 보지도 못할 때였대. 단지 몇 건의 예수님을 고치셨, 예수님 병자를 고쳤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이런 소식을 몇, 한두 가지 정도 들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백 부장은, 아, 예수님께 나오면은 치료받을 수 있다고는 하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낫는다고 그렇게 믿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으면 죄 종로를 달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오늘 치유를 받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이 안수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랬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채찍에 맞은 공로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때, 그래 마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는데, 내가 죄사함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질병의 종로를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에 유명한 그런 치유 사역자 또 애원 사역자로 케네스 헤긴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심장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이게 병상에서 수많은 이제 날들을 보내고 활동도 밖에 잘 못하고 결국에 이제 그 심장병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어, 생사를 이제 넘나들게 되었어요. 그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 의사가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얘야 이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이제 이 케네스 해긴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 딱 보니까 거기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그 말씀을 속으로 계속 음미하면서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 너는 나음을 입었다고.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나음을 얻을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음을 얻었다고 과거로 돼 있는 이미 네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너는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어.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인데 믿음의 확신이 딱 오는 거 그래서 너는 걸어갈 수도 없고 이제 살아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간호사가 거기 왔는데 그랬어요. 나는 나음을 받아 나 나는 나음을 입었으며 그러니까 어 이 아이가 너무 이게 낫고 싶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는 어때요? 진짜 예수님께서 자를 자기를 고쳐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권능, 그 치유의 능력으로 심장이 뛰어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 사람이 여러분 불과 며칠 만에 온전한 몸으로 치유돼가지고 회복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태어나고 이분이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 치료받을 것이란가 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여러분은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당신도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도 다 치료받는데 허비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그 몸에서 나가서 그 여인의 혈루 근원까지도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떻게 나음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금도 치료해 주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귀신 들리는 아이 때문에 고통받던 아버지가 와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할수 있거든, 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일이 없다고 하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러게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오면 치유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네, 됐어요 거기까지. 여러분 믿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면 뭐 하겠다고 주시겠다고 했어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근데 기도하면은, 구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구해서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왜? 기도해 놓고 구하면은 응답해 주시다는 걸 믿는 사람, 나는 기도에 응답을 받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응답을 받아요. 근데 기도해 놓고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진짜 응답될까? 이런 사람은 그 믿음이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거라 하겠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 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받을 줄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아, 될 줄로 그게 아니라 이미 된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이 되기 전에 응답이 이미 된 걸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 저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기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했어 응답 받은 줄로 믿으라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런 말씀 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내게 이루어진 것 보지 못한 것이 이미 본 것처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냥 소망적으로 미래적으로 아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해서 이미 이루어 어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안 이루어졌지만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때는 그대로 대리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응답이 안 돼. 자마 야구보서 1장 5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죠 잠깐 5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주시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아, 나는 지혜가 부족해. 우리가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 근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희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후회 주신다고요. 아멘. 네. 저는 매일 하나님께 지금도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 근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6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절대 응답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100%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구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께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진짜 응답해 주실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응답 못 받아요.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대로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구원받는 것도 믿음대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도 치료받을 수도 있고, 믿음에 따라서 못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응답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고 했죠. 자,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네 믿음대로 된다는 그 말씀은 네가 축복을 받느냐, 못받느냐, 또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 이것은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잘못됐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어디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배웠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이런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기복신앙이다,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 그런 목회자 밑에 있는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그들은 영혼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범사와 그리고 이런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이런 삶에 축복을 못 받아요. 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삶의 문제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갈라디아 3장 7절로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알어다 여기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여러분,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진짜로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보십시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근데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백세의 나나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복을 다 기업을 얻었어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여기 믿음으로 말미 없는 예수 그리스로 믿는 자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며마, 으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며마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계속 보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며 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아, 내가,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길 하나님이 너에게, 그리고 내 후손에게 이 영원한 약, 언약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 저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믿고 있으면 여러분은 또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과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요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운명도 여러분의 미래도 아니 여러분의 모든 것이 내가 믿는 바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이상 혹은 이하로 다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대로 주님은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실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니까.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이 예,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네 믿음대로 여러분, 그 말씀은 백부장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뭐가 믿음대로 네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이 네 믿음대로 된다고, 네가 치료 받느냐 못 받느냐도 네 믿음대로. 네가 기도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네 믿음대로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축복을 얼마나 받느냐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네 믿음대로 그리고 너의 미래와 운명과 모든 것이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일로 재산받고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이 확실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은 국로로 나의 모든 병을 고쳐 주셨다고 여러분이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주시고 상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지 말고 다시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복주시고 상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할수 있다. 언제든지.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대로 역사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할수 없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은 할수 없게밖에 역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할수 있다 하면 된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할수 있느니라 여러분도 할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할수 없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할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된다고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 이복이 될 거라고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의 어떤 것들은 기대대로 안 되고, 내 모든 그런 기대가 다 무너질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 다 끝났어. 이제는 다 틀렸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고,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 있는지, 우리 가정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합력하의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거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왜? 주님이 그러면 네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98년도에 이제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저를 바꿔놓은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 어떤 어, 일을 만나도 어떤 그런 것들이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돼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믿어요. 아, 하나님, 이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최고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여러분, 왜?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이상도, 믿음 이하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복주시고, 믿음대로 여러분의 운명도, 여러분의 미래도, 이를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더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인데 그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수, 크게 역사할 수 없죠. 네 믿음대로 된다. 믿음의 분량이 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의 분량대로 크게 역사하시고, 크게 쓰시고, 크게 축복하시고 이러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니네 믿음대로 된다겠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조막 이렇게 있지 말고 이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십시오.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도 믿음이 적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복 주시지 못하고 크게 쓰시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를 하시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 8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 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예수께서 요셉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가라, 요셉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백 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다른데 보면 예전에는 믿음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였어요. 믿는대로, 믿음대로, 믿음대로, 다 똑같은 의미인데, 여기에 보면은 네 믿음대로 될 저다, 너의 믿음대로 될 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무엇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구원도, 축복도, 여러분, 미래도, 운명도 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고 행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